10만 원짜리 수표를 1억 원어치를 넘겨줬다.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은행에 있는 그 MTN기 기계 돈 뽑는 거 나오죠? 거기는 수표가 10만 원짜리밖에 안 나와. 그리고 어디서 뽑았냐니까 세 군데서 기계 세 군데서 옮겨다니면서 뽑았다.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이 MTN기 기계에서는 하루에 600만 원밖에 못 뽑아요. 하루에 600만 원밖에. 그래서 아니 하루에 600만 원밖에 못 뽑는데 어느 MTN기 기계에서 뽑았냐 대라. 아니 10만 원짜리 수표를 그래 1억을 찾았다 해도 이걸 대란 말이야. 어느 기계에서 뽑았는지 왜? 그 은행한테 조회하면 나오니까. 그랬더니 또 세 번째 말을 바꿨어요. 뭐라 그랬냐? 수표가 아니고 현찰로 줬다. 현찰로. YTN 잘 들어.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런 것들도 사실 조사도 안 하고 이 자식들아. 응? 그래 니들이 정광훈을 죽여서 뭐 하겠다는 거냐. 너희들 YTN 니들 잘 들어. 니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정광훈 때문에 산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가뭄운동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북한을 넘어갔어. 그러면 거기 니들이 밥 먹고 살 수 있어? 언론이 존재해? 그런 상식조차도 모르냐고. 응? 그래서 현찰로 줬다는 거야. 내가 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너가 받은 봉투가 현찰이냐? 현찰 1억이냐? 얘가 기절초풍하는 거야. 기절초풍. 빈봉투 비슷한 걸 하나 줬어. 빈봉투 비슷한 거를. 그냥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를 사기치려고 이제 왔단 말이야. 내가 사기에 넘어갈 줄 알아요? 나는요 이 선거 다섯 번 25년 했어. 25년 도사요 도사. 그 후에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이 공천 사기를 펼치려고 김학성 교수님에게 접근을 했어요. 접근해서 김학성 공천위원장이 먼저 말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와서 우리가 5억의 헌금을 처음에는 7억 한다고 해서 7억 7억을 할 테니 당선권 안에 번호를 줄 수 있냐 하고 김학성 교수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교수님 깜빵 가고 싶어? 깜빵 가고 싶어? 절대로 돈 받으면 안 돼. 이것은 선관위에서 내가 25년을 해봤는데 선관위가 선거철이 되면 군소정당 돈이 없는 정당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일단 후보자가 확정된 뒤에 후보자가 확정되면은 그때 후보자 회의를 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기존 정당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각자 십시일반으로 특별 뭐예요 그게? 특별 뭐예요? 특별 당비 회의를 하자 해가지고 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특별 당비를 써내는 대로 하면은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걸 내가 25년을 배운 거야. 25년. 그래서 내가 김학성 교수님한테 절대로 돈 받으면 안 돼 하고 내가 저지를 시켰고 김학성 교수님도 금방 알아듣고 절대로 돈 미리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후보자 회의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후보자 회의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이걸 잘 아니까 그리고 후보자 회의를 이거를 정당 일을 여기 있는 김학성 교수님이나 뭐 모든 사람이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보니까 실수하게 생겼어. 나도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사회를 하러 나갔어요. 나가서 선관위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읊었어요. 선거를 치르려면 50억 가까이의 돈이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한데 50억이 되냐 보세요. 여러분 국민들에게 약 3,500만 장의 그 누구야 이 자식아? 너 누구야? 이 자식이 떠들고 난리야 이 개새끼야. 누구야 너? 내려 있잖아. 차에서 내려 이 자식아. 눈을 딱 닫아버렸네. 끝났어. 자 그래서 공천자 회의를 통해서 선관위가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가 선거하기 위해서는 50억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특별 당비를 각자가 다 써내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써낸 사람 없어요. 우리 당 후보들은 다 거지들이야, 거지들. 돈이 없으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우리 당이 왜 유지가 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당에다가 돈을 빌려줘요. 이것도 법적 절차를 잘 거쳐서 빌려줘야 돼. 안 그러면요, 이건 정당은 대적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다 변호사하고 합의해서 당에다가 돈을 차용승인을 받고 우리 교회 돈을 빌려줘서 오늘까지 정당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후보자 일을 다 끝났더니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당회장실로, 이번에 공천 사기극을 펼친 그 부부가 당회장실로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거 보세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5억을 줄 테니. 자, 보세요. 지금 후보자 당사자 이화영 후보자님, 지금 내 말하는 게 틀렸어 맞았어? 언제든지 나하고 여기 할 말 있으면 와. 공개적으로 나하고 토론 한번 하자. 나한테 돈을 5억을 주겠다는 거야.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들이 정당에다가는 돈을 못 주는 게 세금 문제 때문에 정당에는 못 주니 목사님 개인한테 주겠다는 거야. 내가 그걸 받아들일 군본인지 알아요? 선거철만 되면 이런 일이 나는데.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으려면 당 통장에다가 특별 당비를 직접 내세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 보세요. 나한테 차용 계약서를 하나 써왔어요. 이게 바로 사기란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 자기들이 나한테 돈을 5억을 빌려간 것으로, 자기들이 나한테 돈을 빌려간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왔어. 그러니까 이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선거 끝난 뒤에 자기들이 돈 5억을 나한테 줘도 위법이 안 되니까. 자, 보세요.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나는 깜빵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 절대 안 됩니다. 깜빵 가요, 깜빵 가. 당신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나한테 돈 줘도 안 돼. 내가 그 돈 5억 받고 내가 깜빵 갈 것 같아? 나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당 통장에다 넣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돈 통장에다 넣으면은 자기를 입단식을 해주겠냐고. 그렇지. 특별당비 5억을 내면 내가, 나도 그것도 할 말 수 없지만 내가 공천위원장한테 내가 지시해서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내가 연락해 준다 했더니,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그저께 당사에 왔어요. 왔는데 그래서 자기 빨리 저 입당식 하게 해주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처음에는 비례대표 1번을 해달라고 했어. 1번을. 아니 지금 현역 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1번을 해. 네. 그 다음에 그러면 3번을 해달라고 했어. 3번으로. 3번도 힘들어. 왜? 아니 현역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님이 지금 여기에 3번으로 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지켜. 안 돼. 그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앞뒤 다 보고 이거 여론조사 해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될 수 있는 번호를 해야지. 그러면 1, 3, 그 다음 뭐야, 5번을 해달라. 그래서 그거는 김학성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봐라 했는데, 세상에, 당사에 딱 갔더니 아침에 와서 자기들을 5번으로 해주고, 그리고 빨리 그 기념식을, 입당식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 공천 그 특별 당비 당 계좌번호로 넣었냐 그랬더니 안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정치 세계는요, 절대로 약속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실행을 해야 돼, 실행을. 그래서 다른 후보자들도 다 받아들여야지. 저 사람은 특별 당비를 5억을 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5번 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한다. 이게 다 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김학성 교수님이 공천위원장이면 마음대로 해요? 절대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공천이 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냐, 날 보고 이거는 돈 받고 공천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한 번도 돈을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돈을 내겠다고 계속 사기극을 펼친 거야. 계속.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란이 일어나니까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왔는데 여기서 핵심 것은 뭐냐 하면은 이들이 처음부터 사기극을 펼쳤다는 증거가 뭐냐, 처음에는 내가 계양군에 그 오픈시간을 갔을 때 나한테 안수기도 해주면, 그때 내가 안수하기 전까지는 금액도 말 안 했어요. 그냥 여기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해달라. 끝난 기도했어.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러냐, 그때 1억을 1억짜리 수표를 준 것은 자기가 공천 받으려고 줬다 이거야. 만약에 그때 공천 받으려고 줬다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절대로 받지도 않지요. 알아보니까 1억짜리 수표 준 것도 아니고 다 사기야 사기. 그 다음에 뭐 10만원짜리로 또 말을 바꿨어요. 10만원의 수표. 10만원 수표 MTNG 그럼 세 군데서 찾았으니 그거 사실 조회하자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 그러냐, 현찰로 줬다 그래. 야, 현찰로 5억을 주면 그 부피가 어느 정도야? 현찰 5억이면 제가 못 듭니다 혼자. 현찰 5억이면 얘가 혼자 들 수도 없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걸 빈봉투 한 개 주고 거기 돈이 뭐 현찰이 뭐 1,200만이 들었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쳐도 이렇게 사기극을 펼쳤어요. 이걸 YTN이, YTN 잘 들으란 말이야. YTN이 불법적으로 내가 안수기도 해주고 돈 받았다. 돈을 준 적도 없고 이것은 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내일 우리 변호인단들이 반드시 YTN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요 계속 떠드는 거야. YTN이 다 떠들어. 다른 언론사들은요 이미 벌써 아는 거야. 이거는 이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구나 알아가지고 보도 안 해요. YTN 이놈들만요 계속 말이야 개하고만 인터뷰하고 말이야. 더 열려받는 것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 마지막 결론이야. 정나운 목사에게 반론권을 주기 위하여 수없이 연락했는데도 YTN이 연락이 안 된다. 내 핸드폰 번호는 천하 우주가 다 아는데 어디다 연락했어? 어디다가 YTN이. 이것까지도 YTN이 사기극에 함께 같이 참여하는 거야. 아니 내가 다시 번호 알려줄 때가 010-9999-1111이야 YTN 일로 연락해봤어? 어디다 대놓고 정강훈한테. 왜? 어제 토요일날 우리 형제들 방송하면서 내가 강력하게 말했거든. YTN 내가 자세하지 않겠다니까 이미 겁먹은 거야. 겁먹고 하는 말이 뭐냐, 반론권을 주려고 계속 정강훈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야이 개. YTN 빨리 문 닫어. 너들 같은 언론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 돼. YTN 언론사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부도났잖아 니들. 그따위로 방송하니까 부도나는 거야. 그래서 뭐 모 기업체가 샀다 그러는데 그거 사봤자 희망 없어요. 그따위로 보도하니까 방송사가 망하는 거예요. KBS 이하 동문 다 똑같아. 대한민국 언론이 왜 망하냐, JTBC도 왜 부도나려 그러느냐, 다 반 대한민국으로 보도를 하니까 누가 그런 언론을 한두 번은 속았지만은 국민들이 속겠어요? 이거요 언론사들을 새로 정돈해야 돼.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돼. 반헌법 반대한민국적으로 계속 언론이 이런 짓 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언론사를 재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대한민국 편을 안 들고 북한 편을 드냐 말이야. 대한민국 언론들이. 그래서 혹시나 하고 너가 이거 내가 착각한지 모른다 해서 네가 받은 돈을 재정부장한테 물어봤지. 네. 이런 걸 받은 적 있냐 재정부에서.
왜 너가 받은 것은 재정부로 다시 넘기니까? 물어봤더니 김종식 재정부장이 뭐라고 말했어? 없다고. 자. 없다고. 분명히 없습니다. 아직 지금. 기가 막혀. 이제 여러분 확실히 아셨죠? 그런데 이게 YTN 이게 저 별것도 아닌데 이걸 계속 보도하고 하니까 이게 우파 국민들 광화문 세력까지도 내가 무슨 공천 헌금에 개입한 것처럼 전혀 제가 개입한 적도 없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절대로 우리가 공천 특별 당비를 요구한 적이 없고 자기들이 계속 특별 당비를 낼 테니까 받아달라고 이화영 씨 그래 안 그래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목사 이화영은 아니겠지 그런데 드디어 오늘 내가 당회장실에서 그들하고 대화한 것을 녹음을 다 했더라 녹음을 아니 걔가 녹음을 했어 해가지고 YTN에 넘겼어 근데 YTN이 그걸 틀었어요 내가 거기서 대화한 것을 그런데 내가 한 말은 딱 끊어버리고 나중에 걔 주장 말만 편집해가지고 YTN이 틀었어요 내가 그날 한 말은 뭐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깜빡납니다 이것이 내 결론이요 이해되셨어요? 확실히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지 이게 아시고 지금 우리 당을 어떻게 하니 공격하려고 별 짓을 다 하는데 이미 우리 당은요 당선권에 들어갔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리얼미터가 굉장히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거든 거의 적대적 관계야 그런데 4.2%를 보도했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아마 선거할 때까지 여기 선거 하시는 후보자 출마자들이 열심히 예를 쓰면 최소한 10% 이상은 넘어요. 김용민 아저씨, 이런 걸 가지고도 또 고발하지 마라. 내가 다 생각을 재고 말을 하는 거야. 그건 선거법 위반도 아니야. 지금 내가 이런 발언하는 것까지도 이건 다 무혐의야, 무혐의. 나를 그렇게 고발한 것이 다 무혐의가 됐잖아요. 김용민이가 평안함에서 나를 고발한 것이 우리가 변호사들이 증인을 불렀어요. 하도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내가 판사님한테 동의를 요청했어요. 판사님, 나도 한마디 좀 하게 해주세요. 해보라고. 증인한테 말해보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증인, 김용민 증인, 당신이 고발한 것은 100% 다 무죄가 됐어. 무죄가 된 거에 대하여 나한테 사과할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때 내가 됐어요 끝났어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 사과했으니까 끝났다고 이렇게 내가 호탈하게 내가 끝낸 거예요 사실 그런데 또 고발하고 있어 또 고발하고 있어 또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그 경찰들하고 이 그 사법부가 뭐 하는 거야 김용민 같은 저런 놈을 잡아 넣어야지. 이해되셨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도 강화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령들,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웃음> 선교 한국으로 가겠습니다.